오늘 끼니끼니에서는 세계적인 보호 워렌 버핏이 즐겨 먹는다는 해시브라운을 곁들인 스테이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준비한 스테이크용 소고기의 핏물은 키친타올을 이용해 빼줍니다. 그리고 고기에 소금과 후추, 올리브유를 넉넉히 뿌려 로즈마리와 함께 30분간 재워주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매년 자신과의 점심 식사를 경매에 내놓아 낙찰자와 함께 약 3시간에 걸쳐 식사를 하는 이벤트를 2000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낙찰자의 낙찰 금액은 한화로 무려 54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54억 원짜리 식사가 진행되는 장소가 뉴욕의 스미스 앤 월렌스키라는 스테이크 전문점이라고 하는데요. 버핏은 평소에도 해시 브라운을 곁들인 스테이크와 코카콜라를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팬에 올리브유를 아주 넉넉히 둘러주고요. 팬에서 살짝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마리네이드한 고기를 팬에 올려줍니다. 고기는 살짝 브라운 색깔이 나면 뒤집어주는데요. 약 30초마다 뒤집어주면 속까지 열이 잘 전달돼 속까지 잘 익은 스테이크를 구울 수 있습니다. 스테이크에 버터도 넣어줄 건데요. 버터의 풍미를 더하기 위해 고기에 버터를 끼얹어가면서 익혀주겠습니다. 구워진 스테이크를 기름망에 얹어 10분 정도 레스팅을 해주겠습니다. 고기를 레스팅하는 동안 해시브라운을 튀겨주겠습니다. 해시브라운은 마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노릇한 색깔이 날 때까지만 튀겨주면 됩니다. 스테이크를 구운 기름에 양파, 아스파라거스, 양송이, 방울토마토, 통마늘 등을 넣어 스테이크에 곁들일 가니쉬를 만들어줍니다. 스테이크에 가니쉬를 곁들이고 해시브라운을 올려준 다음 이렇게 닥터페퍼까지 더해주면 일명 워렌 버핏 스테이크 완성입니다. 그럼 제 앞에 워렌 버핏이 있다고 상상하며 스테이크를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디엄 웰던으로 아주 잘 익었는데요. 부드러운 고기에 버터향의 풍미가 아주 제대로 실린 정말 맛좋은 스테이크입니다. 워렌 버핏은 평소 체리코크를 즐겨 마신다고 하는데요. 마트엔 마침 체리코크가 없어 제가 평소 좋아하는 닥터페퍼를 준비했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워렌 버핏이 대주주로 있는 코카콜라 회사의 제품이니 워렌 버핏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즐거우셨나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